오금이 처리는 공포 영상. 안녕하세요. 독일빵의 다크입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 영상을 소개하는 것이 제가 하는 일이죠. 오늘은 수많은 제보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것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무덤가에 나타난 의문의 노인부터 폐허가 된 예배당을 서성거리는 수녀까지 오금이 저리는 미스테리 공포 영상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공포의 수녀 데니와 함께하는 탐험 유튜브 채널의 데니는 버려진 예배당 탐험에 나섰습니다. 과거에도 데니는 이 예배당에서 심령 현상을 경험한 적 있는데 이렇게 또 주변 영혼들을 도발하러 온 것이죠. 겉보기엔 멀쩡하지만 예배당은 버려진 지 오래입니다. 들어가 보니 곳곳에 낙서가 그려져 있고 쓰레기까지 굴러다니네요. 심지어 벽에 크게 뚫린 구멍 너머에는 무언가 무서운 게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데니는 무섭지도 않은가 봅니다.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같이 촬영 온 동료한테 말합니다. Would you throw a cup at me again, please? 그 순간 무언가가 데니의 도발에 반응을 한 걸까요? 다른 방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가고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하는데요. 방 안쪽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사망한 군인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중엔 신기하게도 데스라는 이름의 사람도 있죠. 갑자기 데니는 또 다른 소리를 듣고 몸을 돌리는데요. 잠깐, 저게 뭐죠? 수녀인가요? 수녀가 왜 여기에 있죠? 데니는 그 즉시 크게 비명을 지르며 예배당에서 뛰쳐나옵니다. 일단 밖으로 나오고 난 뒤 그는 자신이 겪었던 상황을 제대로 곱씹어보는데요. 정신이 나간 채로 카메라 포커스를 건물에 맞춰보자 화면 왼쪽 지붕에 이상한 형상 하나가 서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데니는 저걸 알아차리지도 못했죠. 그의 관심은 창문에서 그를 지켜보는 수녀입니다. 초록색 커튼 뒤에서 아까 그 수녀가 데니를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초자연적인 존재와 다시 대면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데니는 이곳을 벗어나기로 합니다. 영상이 공개된 후 데니 채널의 시청자들은 이 영상의 진위에 대해서 아직도 토론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영상이 연출된 것이라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데니의 반응이 너무 리얼했다고 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늦은 밤에 방문객 유령 사냥꾼 프랑코TV가 공동묘지 탐사에 나섰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이곳 공동묘지는 밤에 방문하면 혼자 방문하지 않더라도 많은 영혼과 마주칠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프랑코가 방문한 이 시간에는 빛 한 점 없이 너무나 어둡죠. 프랑코가 머리에 단 나이트 비전으로 길을 비추지 않으면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곳에 사람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있다면 앞이 보이지 않는 게 차라리 좋은 것이 아닐까요? 적어도 프랑코는 어둠 속에서 나타난 그 누군가를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What the f***? Holy crap! There's somebody legit inside the room. 여러분들도 보이시죠? 저기 의자에 앉아있는 할머니 말입니다. 프랑코도 그 할머니를 발견하곤 적잖이 당황한 표정인데요. The thing that gets me is that I didn't see anybody go into that room. I don't even see anybody else here. Like there's no cars here. Usually you see cars and then it's like okay, let me settle down. I keep quiet. 프랑코는 할머니가 나타났던 그곳으로 향합니다. 마치 돌무덤같이 생겼는데요. 프랑코의 말대로 고령의 여인이 앉아 있었죠. 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말입니다. I literally have goosebumps right now. 등을 돌리고 앉아있는 작은 체구의 여성. 하지만 프랑코가 다시 확인하러 돌아오자 여인은 이미 자취를 감춘 상태인데요. 이후 프랑코는 이 기묘한 묘지의 탐사를 계속하다가 그 고령의 여인을 다시 만납니다. That's the lady I saw.
It's an old lady. Hello? Ma'am, do you need help? 여인은 벤치에 앉아 허공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잠시 프랑코를 바라보다가 다시 또 고개를 돌려버리죠. 이 모습에 프랑코는 완전히 얼어버렸습니다. But I don't even want to bother her because this is a graveyard. But that is insane. Oh my god, that gave me goosebumps. I didn't think I was going to come across somebody. Not at this time of the night. 프랑코는 이 기묘한 여인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얼른 이곳을 뜨기로 합니다. 그런데 대체 저 할머니는 누굴까요? 왜 이런 어둡고 무서운 곳에 계시는 거죠? 나홀로 집에. 유튜브 채널 미지의 탐험을 운영하는 존이 캐나다에 버려진 저택을 탐험하고 있는데요. 겉보기엔 허물어진 곳도 없고 우리가 기대한 흉가보다는 상태가 괜찮은 것 같죠. 그런데 들어가서 둘러보니 쓰레기도 하나 없는 게 사람이 살았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바닥에 흰 분가루가 있는 걸 봐서 누군가 침입했던 것 같은데요. 아마 그들은 심령술사들일 겁니다. 이 집에서 무언가 오컬트 활동이 벌어졌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마침 존이 집 탐사를 시작하자 아래층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Freaking somebody down there, dude. Come on, quit messing with me. I'm just trying to freaking... I'll leave. 존은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결국 두려움을 이겨내고 아래층으로 내려가기로 하죠. All right, guys, I'm gonna head downstairs. I'm scared to death right now. Hello? 그는 방마다 돌며 뭔가 있는지 확인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합니다. 그 순간 존이 움찔하는데 아유 저도 놀랬습니다. 위층에서 소음이 들려오는 게 심상치 않은데요. 마치 보이지 않는 형체가 소리만으로 존을 조롱하는 것 같습니다. Hello? Is there somebody here? I'm not here to bother or rob anything. I was just here exploring. I thought it was a bank. 결국 집 안에 있는 미지의 존재를 뒤로하고 존은 서둘러 탈출합니다. 그냥 보고 있는 저도 이렇게 무서운데 존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존의 채널 미지의 탐험에서 존이 진행하는 이 심령 현상의 풀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빗자루 유령. 이 영상은 영국의 한 여관에서 찍혔습니다. 웨이터가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보이지 않는 동료가 나타났죠. 문쪽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갑자기 반투명한 형체가 하나 나타나는데 그 모습이 마치 흰 빗자루를 들고 있는 사람 같죠. 이 빗자루 유령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웨이터는 끝까지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게 진짜 유령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먼지가 떠있는 모양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수호천사 같은 무언가 새로운 존재가 도와준 걸까요? 폐가에서 발견한 것. 푸르크즈와의 탐사라는 유튜버가 폐가를 조사하던 중 여태까지 본 것 중 가장 무서운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구석진 곳에 만들어 놓은 벽난로에서 어떤 동물의 신체 부위가 끼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저 하얀 막대는 뭐죠? 혹시 뼈 아닌가요? 크기를 보아하니 정강이 뼈라도 되는 것 같은데요. 겁에 질린 주인공은 재빨리 도망갑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네요. 긴 머리의 소녀. 한 유튜버가 버려진 아파트를 탐사하고 있습니다. 좀 어둡긴 해도 특이한 점은 딱히 보이지 않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침대의 인기척이 느껴집니다. 침대 옆에 긴 머리의 소녀가 뒤돌아 앉아 있었던 건데요. 대체 소녀는 왜 저기 저렇게 앉아있는 걸까요? 아니, 사람이긴 할까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소녀의 팔과 발은 어둠 속에서 흐릿흐릿하게 일렁이며 형체가 잘 보이지 않아요. 아무래도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유튜버가 호기심에 소녀를 확인하러 다시 방에 들어가자 소녀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 건 대체 뭐죠? 미스터 프리츠. 투명 유리 상자에 들어있는 나무 인형. 바로 미스터 프리츠라는 복화술 공연의 주인공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화술 쇼에도 나왔던 인형이지만 이제는 시간이 지나 낡고 부서졌는데요. 아치형 눈썹과 특이한 입 모양, 어쩐지 짱구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니 얼굴만 남아서 섬뜩하기도 한 게 갑자기 튀어올라 저를 공격할 것만 같습니다. 저의 이런 예감이 아예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닌 것이 이 인형에겐 전투에서 목숨을 잃은 전 주인의 영혼이 빙의되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인형을 골동품점에서 사온 댄은 인형을 관찰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아마 소문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새벽 3시 30분경 유리문이 갑자기 열리는데요. 누가 조종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말이죠. 다음날 밤에도 비슷한 시각에 유리문이 다시 열리는데요. 전날과 다른 점은 인형의 눈이 갑자기 뜨인다는 겁니다. 어떻게 복화술 인형이 저절로 눈을 뜰 수 있는 걸까요? 더 자세히 보기 위해 확대해 볼까요? 진열장이 열린 후 두 개의 작은 구체가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작은 구체이긴 하지만 이 영상의 비밀이 저기에 숨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밖에 다른 현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설마 인형의 빙의된 영혼이 매일 밤마다 댄의 집을 돌아다니는 건 아니겠죠? 어쩌면 지금 여러분 근처에도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지 모르죠. 혹시나 오늘의 주인공들처럼 미스테리한 존재를 만나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저는 더 무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독일방의 다크입니다. 오싹한 심령현상, 끔찍한 사건, 사고, 소름 끼치는 이야기처럼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미스테리에 대한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당신이 안전하게.